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3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중심에 서서 시장에 이슈를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매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많은 구독하기, 좋아요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와우넷 홈페이지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현재 메가 트렌드 4기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마트 밴드도 이용 가능하니까, 기법 두 가지, 그리고 홀로 서기 3종 세트 무기한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0만 원 할인 쿠폰까지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넷 홈페이지나 1599-0700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씨가 조금은 너무 산만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풀어보는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같이 보실 거고, 아시다시피 아직 시장이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오후에 또 기업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2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이 중국이 지금 불을 붙였죠. 그죠? 불을 붙여놓고 자기네들은 지금 휴장이기 때문에 거의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장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계속적인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항셍 지수로 조금 한번 판단해 본다면, 홍콩 항셍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2.39%, 마이너스 2.39%로 하락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 시간부로 지금, 인원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확진 환자 수가 7,749. 7,742네요. 7,742. 의심되는 사례가 12,167. 자, 그리고 17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70명이. 그리고 치료가 131명이에요. 자, 요거를 저희가, 와우밴드라는 어플 또는 와우 카페라는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는 곳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올려놨어요. 그걸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라이브 방송 코멘트 이걸 보시면 여기에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를 보시고 이걸 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는 팀원분들께도 요 주소를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그걸 꼭 참고하셔서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스로 감염된 사람이 6,000명이나 이게 6,000명. 근데 지금 사스에 대한 인원을 넘어섰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치사율,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나는데,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잠복기가 3일에서 7일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방역을 하더라도, 설날에 이루어졌던, 그 춘절에 이루어졌던 이동 자체가 잠복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요번에 진천으로 다시 한번 더 국내에 이제 격리돼 가지고 왔는데, 요 의심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안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이 더그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최악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당연히 이 부분이 빨리 사라지고 빨리 치유되고 그걸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그 인원에서 적어도 한명 이상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빨리 이 신종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정말 진심의 마음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도 빠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주도주도 같이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오늘 연준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자, 지금 FOMC 발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현재 금리 인하 기조를 한동안 유지하겠다. 한마디로 지금의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가 유럽 의회를 통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확실히 빠이빠이가 됐습니다. 자, 잘 가는 영국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자체에서 뭐랄까요, 뭔가 한계가 끝맺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는 큰 악재가 없는데, 자, 우리가 미국 증시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자, 미국 증시가 어때요? 오늘도 일단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상승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그죠? 제한적이었어요. 고가 권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우도 같이 보시면, 다우도 어때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일부 고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죠. 그래서 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마감은 됐지만 안에 내용은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것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사스에 대한 감염자 수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악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현재 나스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오늘 실적이 다시 한번 흑자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2020년도에는 연간 50만 대를 목표로 하겠다. 목표치를 더욱더 상향했습니다. 자, 2019년 12월 달에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봤을 때, 업황에 대한 변화는 결국 주가에 대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상승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자, 오늘 강한 종목군들이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우리 산업. 자, 뭐예요? 결국 2차 전지라고 해서 2차 전지가 다 우리가 테슬라에 납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우리 산업 같은 종목은 테슬라와의 대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PTC 히터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큰 상승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센트럴 모테. 자,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와에 대한 납품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방송에서 강조를 많이 했던 MS 오토텍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와에 대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조금 잡주 중에서 골라본다면, 이런 화신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테슬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에 한 11% 오른다 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오를 것 같고요.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추세적 상승 구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글도 한번 같이 볼까요? 구글 알파벳을 말하면 되죠. 자, 알파벳이 구글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의 모회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알파벳 A하고 C가 있는데 A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C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모습이 현재 이어지고 있고, 자, 애플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꾸준히 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가는 모습. 자, 아마존도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부분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미국 장을 이끌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국내에서도 수혜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런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는 이미 우리가 예견을 했던 것처럼 2차전지주나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자, CIS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CI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럼 2차 전지주보다 2차 전지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에 대한 히로인으로, 숨겨져 있는 히로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이 국내 증시의 호재로 여겨지고, 그리고 주도주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이런 종목군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려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가 방송했던 날, 그 야간 공개 방송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자, 다시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실 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 이런 것들이, 우한 폐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악재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 첫 번째로 공장에 대한, 중국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다 했습니다. 가동률이. 자, 그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자, 실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빠진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우리가 이미 발표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3.5% 정도 빠지는데요. 자, 어제 제가 얼마까지 내려온다 했어요? 5만 5천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했죠. 결국에는 그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안 빠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빠진단 말이에요. 안 빠질 것 같아 결국에 내려옵니다. 그게 제가 주가라는 것을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 항상 가격을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하죠. 그 가격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55,500원, 5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더 참아보십시오. 여기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것이 SK하이닉스와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자, 결국에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DRAM이나 NAND 플래시에 대한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랄까요, 소비하는 부분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50%를 어디서 소비를 해주느냐, 바로 중국에서 소비를 해줍니다. 그만큼 이런 중국에서 상당한 소비를 해주는데, 지금 이런 중국이 소비에 대한 부진이 빠질 수 있고,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침체의 우려감이 있고, 공장 가동률에 대한 우려감까지 함께 잔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에 대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 그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공장 가동률에 대한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넘어가서 나비 효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지표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소비에 대한 나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사람들을 많이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많은 소비를 시키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농산물을 파는 거에 대해서 혈안을 되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많이 소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소비도 줄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장에 대한 가동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 자, 왜냐하면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사스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원래 이제 방송 자료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 건데요. 요 맛보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스가 걸렸던 중국에서 5,300명이 사스가 걸렸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7,000명 넘었거든요. 전 세계에 8,000명이었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 8,000명 넘었죠. 그 정도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더 길어진다면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오늘 잔존하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됐던 기업들까지도 함께 빠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스크를 좀 적어놨는 거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빠져요. 대부분 빠집니다. 하지만 그 빠지는 도중에도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백신 일부와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자, 제가 주도주를 봐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도 마스크가 중요하다, 손세정제 마스크가 중요하다 했던 것도 바로 이 마스크는 조정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들을 붙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자, KM이라는 종목도 여전히 지금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까 죽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스크 관련주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뭐. 자, 오공이라는 기업도 자, 떠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고가 권역 유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 죽지 않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 보시면, 뭐, 이제 보면. 자, 여기 안에서도 자, 오늘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들, 뭐 고려제약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진우생명과학도 볼까요? 이제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시 살아 있죠. 예, 지금 백신 관련주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나 또는 마스크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그쪽 부분 자체가 오늘 다른 여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쉬어가더라도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스크 관련주가 앞으로도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시스템 반도체인데 자, 오늘 SFA 반도체하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자,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 종목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 반디국시라는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가동률에 대한 또는 발주가 연기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더 내재되어 있고 다른 여타의 지금 국산화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함께 움직이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결국 SFA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뽑아내고 있는데 자, 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네 번, 다섯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강조를 했던 기업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뽑아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SF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함께 기억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규적으로 중요한 것이 반도체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 부분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가 되면 목표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 55,000원이에요. 55,000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와우넷 홈페이지 1599-0700번에서 저희가 현재 메가트렌드 4기 할인 교육이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밴드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하나마이크론 앞서서 얘기했듯이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군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현재 드러나거든요. 그럼 함께 따라서 앞서 봤던 이 SFA 반도체만큼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첫 번째 이 하나마이크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CIS. 자, CIS도 우리 2차 전지주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차 전지 장비주예요. 쉽게 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가총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개별주로 대응해보자. 자, 그리고 모다이노칩하고 세오메디칼. 자, 모다이노칩도 하락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좀 연출되고 있고, 오늘의 큰 상승이 있었지만 요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보거든요. 지금 자, 좀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을 좀더 지켜보자. 자, 그리고 세운메디칼. 자, 세운메디칼이 의료용 장갑이나 아니면 림프관 호수 같은 것들, 그 의료용 소모품을 납품한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전염병이 돌면서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 상당 부분 늘어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여기서 바닥을 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조금 과하게 빠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도 거래량이 평소 때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은 그래도 이 기업이 보면 1,400억 뭐 단단한 기업인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1,126개, 그리고 코스피가 774개면 오늘 1,800개, 1,900개 가까이 빠지는데 우리가 총에서 한 2,206개, 5개 정도 되거든요. 한 300개 정도 빼고 다 빠진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내용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지금 요게 이제 개선 기간이 4월 9일까지 잡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때까지 해결 안 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죠. 지금 거래 재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솔트웍스나 영신금속, 경남제약, 셀바스 AI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다시 한번 더좀 실적을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결산 보고서를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장 폐지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봄이거든요. 그게 바로 3월달과 4월달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때는 횡령배임 말고는 조심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때는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아웃되는 기업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그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그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찍어 놓으십시오.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서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다 라는 말씀까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꼭 중요합니다. 자, 상장 폐지가 제일 나쁜 건거 아시죠? 자,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자, 이럴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관망보다는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추가 매수나 아니면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한번 더 본다든지 그렇게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매매하시고 내일 마치고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